원전 묵시록 2014. 오늘은 한국 수력 원자력이 얼마나 안전 문제에 무신경하고 나태한지를 보여주는 잠수 작업 실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핵발전소를 가동하다 보면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취수구에 뻘이나 조개 등 이물질이 달라붙게 되는데 이런 이물질을 제거하던 비정규직 잠수사가 최근 숨졌습니다. 잠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물을 빨아들이는 펌프를 계속 작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포함해서 각종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한 잠수사는 올해만 3명에 이릅니다. 기막힌 실태를 조현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장례식장. 지난달 월성 핵발전소 3호기에서 뻘 제거 작업을 하다 숨진 잠수사 권모 씨의 빈소입니다. 사고 발생 후 3주가 지나도록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발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펌프를 분해해가지고 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래야 그 안에 살결이나 뼈나 잔유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개라도 수습하고 싶다. 그겁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9시 40분 권 씨는 월성 3호기 취수구 수심 6m의 잠수에 뻘 제거 작업을 시작합니다. 잠수한 지 5분 갑자기 통신이 끊깁니다. 보조 잠수사가 구명줄을 잡아당겼지만 끊긴 상태로 물 위에 떠오릅니다. 권 씨가 수중 작업을 할 당시 현장에는 핵발전소 냉각해수 취수펌프가 4개 설치되어 있었고 이 가운데 직경 1m가 넘는 3번 펌프는 계속 가동 중이었습니다. 작업 당시 펌프 흡입구의 유속은 초당 1.2m로 비교적 빨랐습니다. 게다가 권 씨는 가동 중인 3번 펌프와 불과 1.5m에서 2m 거리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의 조사 결과 권 씨는 3번 취수 펌프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옆에서 수중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한수원 측은 펌프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숨진 권 씨가 속한 잠수업체 직원은 한수원과 작업을 맡았던 한전 KPS 측에 3번 펌프의 가동 중단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잠수보다는 펌프를 위돌리면 이게 다르다 하니까 안 되잖아요. 작업장 바래트는 3번 펌프를 쓰고 그 축이 좀 4번 멀리 뜨는 4번 펌프를 돌려달라고 올렸는데 그쪽에서 그 한수원에서 잘렸다더라고요. 한전 KPS가 올해 5월에 만든 잠수 작업 비상 상황 대응 시나리오와 작업 안전 계획서입니다. 잠수 작업 시에는 해당 펌프를 정지하고 전원 스위치 차단 상태를 확인한다고 돼 있습니다. 한전 KPS나 한수원 모두 이 안전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월성 발전소 측은 뉴스타파의 서면 답변을 통해 중수로형 원전은 정비기간에도 펌프를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며 1, 2번 펌프는 운전 불능 상태였고 4번 펌프는 운전 대기 상태여서 3번 펌프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과는 달리 사고 5분 만에 3번 펌프 가동을 중단하고 대신 4번 펌프를 가동했습니다. 또 운전 불능 상태라던 1번 펌프 역시 사고 후 가동시켰습니다. 굳이 잠수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3번 펌프를 가동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뉴스타파 취재 결과 월성 3, 4호기의 경우 15년 이상 펌프 가동 중에도 수중 물막이 설치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수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으나 한수원 측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전수칙이 무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전 KPS의 작업 절차서를 보면 잠수 작업은 3인 1조, 즉 잠수원 2명, 잠수보조원 1명이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잠수원은 권 씨 혼자였습니다. 또 직경 1m가 넘는 펌프 흡입관 주변에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펌프 운전을 정지하고
펌프의 흡입관 주위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한정 KPS에, 한정 KPS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신 수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급기야 한수원과 국회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시신 수습과 함께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합니다. 명백한 살인행위 한수원을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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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전불감증이라고요. 백범유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 반복하고 책임 미루기를 합니다. 공기업은 누구를 위해 운영되는 기관인가요? 국민을 위한 기업이 선량한 국민을 살인해 놓고 서로 책임을 회피해 급급하여 남편을 잃은,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철면피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내에서 잠수사고가 난 것은 올 들어 두 번째. 지난 1월에는 영광 핵발전소 5호기 방수로에서 수중작업 중이던 두 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 역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잠수작업을 할 때는 잠수사와 지상의 통신수가 신호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노동부 조사 결과 이런 통화설비도 없는 상태에서 수중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특히나 세 분의 노동자, 특히 잠수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걸로 봤을 때 앞으로 또 이런 사고가 안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15년 동안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닌데다가 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고, 특히 한수원은 잘못 없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공개하고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겠죠, 한수원이 오히려. 안전수칙이 무시된 채 잠수사 사망이 반복되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조석사장님, 예. 그리고 우리 최근 사장님 잘 들으세요. 지난 9월 20일 얼선 3호기 치수 앞에 사고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아십니까? 보고 받으셨죠? 예. 예. 그 사고가 한국 한전 한수원과 KPS는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그건 저는 미필적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동의하기 모든 상황을 판단해. 그 잠수사 사망 사고 관련해서 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아, 근데 KPS 그, 사장님 보고 말씀. 근데 월성 3호기 당시 그 가동 펌프 가동 정지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한선에서 거부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하셨나요?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죠. KPS 사장님이 답변하셨고요. 아,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한선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잠수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무시된 채 위험한 작업 현장에 내몰리고 있지만 한수원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